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아카데미 어제 한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또 주일날 오신 분들 있고 또 주중에 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그 떡끄떡이라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협력사역자들과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방해가 있었는지 여러분도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들은 아마 집안에서도 뭐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치유와 이렇게 싸움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어제부터도 오늘 새벽까지도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오늘 초청해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일인데 주중에 또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또 이렇게 기도 내방하시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그분도 전쟁을 치러야지 어제는 또 IT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웬 귀신들을 이렇게 많이를 데려왔는지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헬렌 선교사님 아시죠? CBS에서 또 어디죠? 다니엘 기도에서도 나오셨고 그분이 이제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오셔서 해결을 받아야 된다고 오셔서 겸손하게 오셔서 다 쏟으시고 다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자기와 함께할 친구까지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수 없는데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친구 이탈리안계의 사람을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날 또 이렇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계속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 4시인가 3시에 깨워가지고 화장실에 나와서 퍽 쓰러졌어요. 그냥 퍽 쓰러져가지고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하늘이 노랗고 얼굴 보니까 얼굴이 허옇고 우리 아내는 또 다 썼지 않고 이게 죽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왜 그래?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라고 해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또 협력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놀라우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딱 이 자리 있으면요 이 자리 딱 쓰고 이 자리에 오면 교회 안에 발을 제가 딱 얹어 놓으면은 그 이전에 있던 것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쓰시는 것들을 늘 그렇게 그 힘과 은혜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과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시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가 부족하니까 또 기름 부어주시고 저도 저 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뭐 어제 싸운 귀신들 또 남아있는 귀신들까지 또 뽑아내느냐고 악한 것들하고 또 대적하느냐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아주 놀라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고 기대하면서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분들에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교육훈련 및 운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잘못 분별하면 이렇게 큰 아픈 영적 질병인데 이것이 육적 질병인 줄 알고 의사의 잘못된 판단을 통하여서 정신적 그러한 요즘 병원이죠. 그런 병원에 가두는 사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건 육적인 질병이고 약을 먹으면 끝날 일인데 꾸준히 고집을 부리고 40일 금식을 해야 한다니 아니면 여기서 안 되면 저기로 가고 저기로 가면 또 여기로 가고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목회자들 잘못이죠. 이건 빨리 가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면 끝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치질에 대한 이 자매님 지금 얼마나 이제 연락도 안 해 다 나가지고
그 얼마나 뭐 목사님 여기 와서 우울증을 치유를 받았어요. 그분이 영적으로 한 번에. 그래서 내려가서 이렇게 신기하네요, 정말 하면서 이제 그 치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창피하니까 얘기 안 하다가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알았으니까 지금 당장 병원 가서 나한테 전화해. 전화 안 하면 전화하지도 마. 예, 이렇게 아주 제가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라고요.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세 가지에 의심되고 있으니 세 가지를 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 야, 금식하고 와라. 뭐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내시경 보고. 예, 그냥 약만 수술도 안 하고 약만 바르면 끝날 일인데 약만 먹을 끝날 일을 무슨 여러분 안수기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안수기도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행하면, 정직하게 행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케 될수 있는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시간을 더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운셀러가 붙어야 됩니다. 영적 멘토의 목사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할때 더욱더 건강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려고 하신 분도 있고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목사님 분들도 계시는데 꼭 이제 치유의 패러다임이 있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한테도 10사람 중에 9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의 병입니다. 이제 안병이나 이런 희귀병들은 전화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의학이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거의 죽어서 직전에 저한테 전화 오지 이런 상황 아니면 웬만한 안 1기 2기는 전화하지도 않습니다. 다 그럼 전화가 뭐냐? 정신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조현병인가? 악한 영의 공격인가? 우리 영상 봤죠? 그 전도사님의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황장애인지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이 있는지를 빨리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대인기피증이 있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만나려고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공황장애도 마찬가지고 조현증은 더할것 없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치유의 패러다임이 없으면 더 아파가고 더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이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그러한 분별력과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두 번째, 오늘은 말과 예언과 방언과 통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앞에 보고 있습니다. 시작.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었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말씀과 예언과 방언과 통변, 거짓말과 예언과 방언과 통변. 여러분이 공통점으로 하나의 단어를 얘기하면 여기서 공통점으로 하나의 단어를 포함하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말입니다. 예, 말이에요, 말. 오늘 잠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이 배가 이 하나님 참 비유가 넓지 않습니까? 이배 안에 우리가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제 직역을 하겠습니까? 야들아, 야 이들아.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그 혀에서 나오는 그말 때문에 너희가 배부르게 된다. 너희가 열매를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수확물을 얻을 것이고 그 수확물로 여러분 이 배가 불렀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희가 말한 것은 이미 이 들어갔고 이미 네 배를 불렀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벌써 말하자마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좋습니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되느니라.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좋은 것만 아멘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잘못된 여인들, 남자들, 여인들이 음행한 용구로 불러놨다가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 화답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화답을? 아멘. 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오는 그 진노에 대해서 나는 아멘합니다 라고 화답해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 순간 이미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몰랐을 때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이미 내 배는 불렀고 이미 그것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 뭐도 부정적인 것도 하지 말라는 우리의 어떤 일들을 행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먹었으니까 이미 배를 불렀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하나만 열매 나는 열매가 있습니까? 유실수 중에 크리스찬 여러분들은 다 유실수 크리스찬입니다. 아멘이죠? 유실수예요. 여러분 무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실수는 여러분들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 혀는 뭐라고요?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말했을 때에 그 말로 인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나바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히브리어로 시작 다바르라고 얘기도 합니다. 다바르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이라고 그랬죠? 네. 다바르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반드시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건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고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봉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까지도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느니 새벽에 깨워서 쓰러지고 새벽에 깨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뿌린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어떤 사건과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선포한 것에 따라서 사건과 사고는 일어나지만 열매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이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안받지 않습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은 진리오니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보호되면 저기서도 보호되고 집에서도 보호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고 여러분들은 기도했고 악한 것들이 쓰러뜨리고 악한 것들이 우리 육신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건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고 내가 선포한 것은 일어나 일어나고 걷고 치료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에 임하면 이 자리에 다시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우리 협력 사역자도 여러분들 향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여러분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개개인의 일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2시간씩 어떤 분은 1시간씩 전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사건을 일으켜라.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이 그 가정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말씀의 열매를 나타나요 주옵소서. 라면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화할 때 제가 누구 뭐 말로 기도 말을 듣잖아요. 제일 많이 말을 듣잖아요. 말을 많이 듣는데 치료받는 사람들과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 이 어려운 사람들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치료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백 자매님이 여기 나와서 그 자매님의 말이 뭐였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딴 말이 없고 다 한마디입니다. 목사님한테 가면 자기가 치유받을 수 있다. 원터치뿐만 아니라 당신한테 가면 당신에게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다바르가 되는 거예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센 놈이 있습니다. 이게 벌 끝난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할 때 여기 그 박진영이가 공기반 무슨 반 그러죠? 공기반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꼬봉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쫄병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여기 온 우주와의 땅에 이 여기까지도 현현하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는지 다 지금도 기억하시고 듣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센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유대야 너는 맨날 기도할 때 너는 맨날 주기도문을 할 때 전능하사, 너는 맨날 사도신경을 했다 전능하사, 이렇게 하면서 너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세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항상 현장 가운데서 말을 하면 네 안에 센 놈이 있다고 얘기하냐라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센 놈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데 왜 저한테 전화합니까? 안 나가는데. 아니 안 나가는데 저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인데. 그게 믿음인데 저라고 별 수가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다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치료 못하실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치료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봤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믿지 않으니까 치유가 적은 거예요. 기적이 없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도 말씀 가운데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고 야 지붕을 뜯어서가 아니라 지붕을 뜯어서 온 친구들의 뭘 봤다고 여러분? 믿음을 보고 믿음이 있는가 보고 항상 믿음이 있는가 보고 어떤 사람은 막 시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방인의 개다 개 취급하면서도 항상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구별하실 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말을 정말로 정말로 말을 잘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예언할 때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예언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매님이 버림받은 자매님입니다. 고아이죠. 고아인데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겸손하게 그 며느리에게 예수님 믿어라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안 했대요. 항상 중보하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우리 며느리도 남편도 마찬가지 엄마 닮아서 아내한테 사랑하지만 아내를 존중했어요. 이 아내는 성장했을 때 불교의 문화를 받아가지고 항상 절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한테 절에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면서 핍박할 줄 알았는데 여보 당신의 종교를 내가 존중합니다. 다녀오십시오. 그러나 나는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야, 이런 남편이 어딨습니까?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말하지 않고 항상 중보로 우리 며느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가 고아로 자랐고 저런 종교를 갖고 있지만 사탄의 종교를 갖고 있구나. 이 며느리야. 내 눈이 확이 들어가는 이 결혼은 안 된다. 우리는 대부분 이럴 거예요 아마. 예. 고아 출신이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매님을 허락한 거예요. 이 자매님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죠. 때가 되매 이 자매님의 마음을 옮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가려는데 남편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남편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 좀 창피했나 봐요. 어머니 보기에도 좀 창피하고 그래서 몰래 다른 교회를 간 거예요. 자기가 일하는 샵에서 나 이런데 요즘 막 이렇게 영적인 게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샵에서 무슨 샵인지 몰라도 그 자매님의 그대로 표현을 해보겠어요. 돈 많은 사모님들이 갑자기 그래? 그럼 너 나랑 같이 교회 다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사모님들이 두 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큰 교회 사모님들입니다. 예, 그 남편분들은 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고요. 깜짝 놀라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저희가 알면 제가 또 핸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받고 그럼 너 오늘 이거 끝나면 나랑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들이 이 자매님을 그 큰 교회 그 사랑이 넘치는 그 교회를 데려갈 줄 알았대요. 그 교회를 데려갈 줄 알았는데 허름악한 어떤 집에 들어가서 허름악한 집에 가가지고 어떤 이제 여자 목사님이 거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앉아있는데 여자 목사님이 사모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 그런가 보다. 교회가 여긴 또 다른 교회인가? 하면서 그 사모님들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모님들이고 큰 교회의 사모님들이기 때문에 권사님들이기 때문에 이 자매님은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 저쪽 들은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 알았지만 신천지도 아닌 것 같고 큰 교회에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책도 보고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있고 따라갔는데 그런 허름한 같은 그런 작은 집에 들어가더니 여목사님이 여기 여목사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훌륭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인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훌륭한데요. 그런데 거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A라는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A라는 목사님이 딱 앉아있는데 자기 남편의 여동생을 부르는 거야. 야! 일로 와! 그러더니 거기 앉히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오늘 손님 왔으니까 손님 왔으니까 예언 좀 해봐. 그럼 네가 예언을 해야지 왜 얘가 예언을 하냐? 저는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안 해 하고 싶지 않아. 이 귀신 들린 여자예요. 오늘 이게 말이 틀리잖아요. 오늘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더니 이 A 목사가 이 신우를 뺨때기를 때그 자리에서 빡 때리고 머리통 막 잡고 끄는 이년아 얘기해. 죄송합니다. 갑자기 빙이 됐어. 얘기해. 그럼 귀찮아요. 하면서 하자 하면서 근데 또 용하게 다 맞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충격이지, 여러분? 누가 데려갔어요, 거기? 말하지 마시고. 누가 데려갔어요? 이게 큰일 납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와, 이 자매님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자매입니다.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영적으로 충만하다니까 이 A 여자 목사님이 야를 사모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성도로 불러달라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이게 완전히 사고 파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 어떻게 얘기해가 여기 교회 다니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 갔어요. 다 그런 교회인 줄 알았다. 가서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항상 이제 보십시오. 이 거짓 예언과 방언과 통변에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입니다. 너 내 말에서 벗어나면, 내가 원하는 데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받을 거야. 그 얘기를.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의 10년을 거기서 노예처럼 했어요. 노예처럼 하다가 그 중간 과정에 너 내가 아는 어떤 남자 목사님, 이제 남자 목사님 나왔습니다. 남자 목사님 여기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와.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 남자 목사님은 좀 신실했나 봐요.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예언들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딱 와서 여기 와서 너 잘 갔다 왔어? 거기 집회 좋지? 그 남자 목사님이 그 여목사님하고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집회에 더 충만해지라고 갔다 오란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 자매님이 거기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거예요. 너 빨리 얘기해봐. 전 잘 몰라요. 이제 자기가 그 받은 은사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제. 여기 잡힐까봐. 벌써 성령님이 역사한 거죠. 못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 거짓말하면 너 안 돼. 그 신우를 또 부르는 거예요. 또. 얘 오늘 거기 갔다 와서 뭘 받은지 네가 얘기해봐. 놀래는 거예요. 예언을 못해 그 귀신이. 큰 게 있어. 큰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화들짝 놀라고 혼비백산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니죠. 이 A라는 목사님이 너 그럼 예언해봐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A라는 여목사님은 아버지가 불상하는 그 절에 그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목사라고 어디서 받았는지 몰라도 양심의 가책은 있었는지 드러내고 그 이제 불상은 팔지 못하고 고가의 불상들은 전부 다 그 집 지하에다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꺼내면서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성령님, 막 그래서 무서우니까 성령님이 너는 회개하라. 너는 회개하고 너 지금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지요. 너 지하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태워버려라. 야, 이거를 하나님이 그 자매 보지도 못한 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줄 알았어요. 저는 회개할 줄 알았는데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거니까 사모님 빨리 오십시오. 다 전화. 사모님 하니까 한 시간 안에 가방에다가 돈 현찰을 가지고 여기 새로운 신받은 여자의 뜨거운 애가 있으니까 와서 예언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대요. 자기도 거기서 왜 10년 동안 있었다면 그 돈에 넘어진 거예요. 깜짝 놀랬대요. 아들 대학 들어가고 나가는 것까지도 물어본대요. 그럼 네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냐? 왜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그것도 그 참된 기쁨도 없고 참된 자유도 없고 참된 진리도 없어서 세상에 그걸 예언 받으려고 너 돈을 이렇게 싸가지고 오냐? 그만 얘기하라세요. 야, 더 이상 들으면은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음란하고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물려서 돈을 주잖아요. 그 현찰을 주니까 자기도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가난하게 살다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샬롬 원터치 기도의 서유원 목사입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치유하고 축사하는 게 여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다 뒤져봤대요. 이제 다 뒤져보고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고 왜 우리 교회랑 다르지? 그리고 제 걸 보고 나서 저한테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어떤 예배 집회도 그때서야 이제 다 본 거예요. 이제 그때서야 보고 남편 따라가고 속았구나 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럼. 그래서 아주 은밀하게 왔어요. 평일날 와서 여기 앞에서 30분 동안 내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나왔나?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파락을 하고
암까지 있어가지고 암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발악을 하고 와서 치유받고 그 암은 요행 부릴 생각하지 말고 가서 빨리 병원 가서 수술하면 끝날 암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행 부리지 말고 또 어디 가서 딴 데 가지 말고 빨리 병원 가서 그 암은 수술대에 맡겨야 된다 라는 감동이 있어서 가라 그랬어요. 가고 나서 수술 받고 다 치료 받고 회복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지지난주에 통화했습니다. 여기 오지도 말라 그랬어요. 어머니 다니는 교회, 남편 가는 섬기는 교회, 거기 다니면 건강한 교회다. 그리고 또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당신을 또 공격할 때가 있다. 그러면 그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남편하고 어머니 위해서 먼저 기도해보고 안 되면 그때 도움을 구하라 얘기했습니다. 자, 이 거짓말, 예언,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방언, 특별히 방언, 여기에도 그럴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훈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 훈련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트레이닝 해가지고? 없습니다. 왜냐?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분이 소망하고, 물론 이제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 말씀과 기도의 전문은 좀 다릅니다. 말씀과 기도의 전문했을 때, 소망했을 때 하나님의 타임에 인간의 어떠한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 방언을 할렐루야 이제 막 길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해서 방언 받은 사람들은 속히 여러분 안 하시는 것이 더 나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을 훈련해가지고 할렐루야 해보면 그 사람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언 못한다고 하나님이 더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럽니까? 도대체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표지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날마다 이 통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가장 구원받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표지입니다.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방언을 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과 구원과는 여러분 연관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소극적 표지는 될 수 있지만 적극적 표지는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막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지금 몇 시야 저도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방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언으로 방언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언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발 거기에 레벨이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런 레벨이 생겼습니까? 방언 기도 잘하고 막 6시간, 7시간 하면 그 안에 사랑만 빠지면 그건 다 꽹과리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를 불쌍히 공의를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통변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말씀 예언과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받고 싶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 가운데 예언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방언 통변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는 높으십니다. 주는 한 분이십니다. 주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케 하시러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시러 왔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는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언. 따르릉 목사님 전화 저는 이게 맞는지 목사님 구별 좀 해주십시오. 뭡니까? 어떤 여 집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을 왔는데 자기 남편 때문에
7년 동안 누워 있는 이제 뇌혈관이 터져 가지고 중풍병이죠. 그것 때문에 여기 우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기도해 보니까 저한테 그 자기한테 그 니년 때문에, 야, 어떻게 뭐 무당입니까? 니년 때문에 니 남편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당이지. 여러분 무당도 그 정도는 안 할 것 같아요. 고객관리 차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니년 이년 이거 옛날 얘기지요. 어딜 들어와 그러잖아요. 막 예수님 믿는 사람 나가 이년아 하면서 막 이렇게 소금 뿌리고 그 옛날 영화에서나 나올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면서 네가 회개해야 되고 네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다고 하면서 네 때문에 이렇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7년 동안 계속 매일 통회하고 매일 그 잘못된 여인에 묶여가지고 그냥 그 삶의 저주의 삶과 고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영상을 보고 이 목사님한테는 한번 자기가 그걸 분별해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제가 신령해서 전화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전화번호를 오픈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화번호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이 그래서 부분이 선택해서 전화를 했는데 세상에 이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이런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그런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하면.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그건 예언도 아니니까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그렇게 배부를 것이고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예언이에요. 그 한마디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니년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을 얘기하니까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야 내가 풉니다. 내가 이 죄책감 때문에 7년 동안 저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 항상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항상 죄책감을 갖고 미안하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치유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제가 지금 한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 이 말 안 들으면 유방암이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유방암이 걸립니까? 그 강박에 걸려가지고요. 그 강박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전화하면 조금만 아프면 목사님 저 유방암이 걸려. 처음에는 저게 제가 그거 이런 예언적 얘기를 안 하시고 자기가 유방암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빨리 제가 기도 먼저 해주고 병원에 가라. CT 찍어보고 다 해봐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걸렸구나. 뭔가 하나 걸리고 있구나. 얘기하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 이렇게 안 하면 유방암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넘어져가지고 뭐만 잘못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은 뭐만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고통의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거기에 걸리는 거 뭐만 부족하고 뭐가 잘 안 되고 몸만 불순종한 것 같다면 유방암이 걸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한테 전화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유방암 안 걸리겠죠? 이렇게 하면 유방암 안 걸리겠죠? 저는 아무 관련이 없겠죠? 아 그럼요.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집사님에게 있습니다. 샬롬! 평안을 받을 기여다! 그렇게 자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7년 동안 예언에 속은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예언을 파쇄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방언도 그랬고 통변도 그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방언 할렐루야 했는데 막 여기 할렐루야 더 빨리 해서 할렐루야 하는 거 막 하고 여기 할렐루야 세 명이 갔는데 두 명이 할렐루야 가운데 사람은 자기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믿음이 없구나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근데 하니까 자기도 그냥 에베베베레레 그냥 했대. 그냥 거기서 레벨이 비해 했대.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하면서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아니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을 시험하십니까? 예, 그렇게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양심적이 있는 사람들이요. 목사님 통변해 주세요. 제가 받은 방언이 통변해 주세요. 벌써 자신이 없잖아요. 내가 받은 방언이 진짜 방언인지 통변을 원, 그런 통변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100의 9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한 방언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체험, 그 은혜. 저를 비교하면 저는 요 안에서 버섯 구름과 같은 불기둥이 빵! 터져가지고 온몸에 불과 같이 뜨거워지고 그냥 쓰러지면서 입이 홀연히 방언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아내가 먼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아서 오빠 결혼하기 전에 오빠 방언 받았어? 그래서 뭐 몰라 그런 거. 저 이제 첫 차기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신학교 그런 건 잘 모르는데 아니 방언은 이런 건데 방언인데 이렇게 사모하는 준대 하나님이 그래? 이 무지해가지고 또 그래 그러면 내일 금요일이고 오늘 목요일이고 그럼 내가 오늘 한 끼 금식하고 하나님 말씀 끌어안아보자 말씀을 침대에서 끌어안고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실 좀 방언 잘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아내가 대사람이 방언을 사모할 수 있는 말을 들었으니 그것도 은혜인 줄 믿고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세요 하고 금요기도에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골방에 이렇게 다섯 명 앉았네요. 앉아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때부터 혀가 돌아가고 방언에 임하니까 한 시간 두 시간은 금방이더라고요. 예. 그 다음날 또 의심해가지고 또 되나 안 되나 교회 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기도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신기했어요. 감사했고. 여하튼 여러분 방언 받았을 때의 그 감동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방언이라면 의심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언어로도 분별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 부탁하고 싶은 말이 항상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언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하면 늘 싸워요. 늘 이기적이고 다 거기에 이유는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뺨을 맞아가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하잖아요. 중간에 다 하잖아요. 베드로야 열두 군단이 내가 끌어당기면 다 끝나. 그렇죠? 그런 말을 하셨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다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기 때문에 행하는 그 자체 스케줄이 다 말씀 스케줄이고 그 스케줄은 이사야 누구누구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동리 저 동리 스케줄 없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예언자의 누구의 말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이 23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독특하게 진실로. 그 진실로는 아멘 이 뜻입니다. 아멘. 왜요? 아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아멘의 뜻은 믿음,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믿음이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실상이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말씀이
진짜이고 이루어집니다라는 게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의 또 진정한 뜻은 옆 사람한테만 아멘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멘이 그 역사가 그 성취되는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아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진 여인이 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잠자더라도 들으면 아멘. 그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집니다라고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릅니다.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필요한 말을 하라. 필요한 말을. 예. 필요한 말을 하라. 그리고 필요한 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말이 트레이닝이 되면 이제 여호와의 말을 하라. 아멘.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뭐뭐였어. 그런데 그 필요한 말이 성경이 어디 있지? 비유를 통해서 그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은사집회 갔더니 저도 갔어요. 거기서 제가 들은 거예요. 안 나와? 눈깔을 파버린다. 하다 우리 전라도 형님들 하든 그냥 징하고 막 아니, 어떻게 그런 걸 그냥 일반 언어로 해버리냐. 하다 진짜 징하고 막 안 나오면 눈깔을 그냥 확 뽑아버린다는 소리를 제가 기도하다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 눈은 성한가. 근데 그걸 듣고 신고를 했어. 그 집 주체 측에다가.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런 예언이 어딨냐고요. 눈깔을 확 그냥 뽑아버린다. 어떡할 거야? 뽑으면 어떡할 거냐고. 무슨 영의 눈깔이 있어요. Anyway, 어쨌든 필요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이미 예언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 집사님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예언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멘이죠? 어영어영어영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그게 예언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쌓여있고 이것이 내 입술에서 이제 내 말이 아니라 필요한 말로 변화하고 또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해줄 예언이 있다면 그 예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진짜 예언을 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예언이 아주 날카로운 사람들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 C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B라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야 B야 저 C는 너하고 친구니까 저 C가 누구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저 C가 누구니? 근데 B는 C랑 친구이기 때문에 C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C는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이고. 근데 내가 저 친구하고 지금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더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가 친구라 하니 나한테 이야기해라. 그럼 이 B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놈 사기꾼이고 저놈 도둑놈이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일반적 언어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 네가 요청했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한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물어볼게.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 도둑놈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도 도둑놈이잖아. 니네들이 보는 건 다 눈이야, 눈. 육이고, 다 귀고, 다 육적인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뭘 분별하려고 그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면 감동 여러분 있죠?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을 B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난 다 잘 모르겠는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네가 결정할 일이지만 네가 판단할 일이지만
네가 원해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만 말하셨어. 그게 진짜 예언의 고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옵션이 있다. 그런데 조심해라. 한 번 더 보고 해라.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면 그것만 전달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 예언이 견고해지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예언의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제 통변,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하니까 사람들의 방언 가운데에서 통변하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처음 방언 받을 때 통변은 임하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겟세마네에서 은혜를 받고 오고 나서도 통변이 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예언해 드릴 때 사람들이 표현하지 원할 때 방언할 때 같이 감화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방언하는 소리들이 때론 감동으로 들리고 때론 언어로도 들리고 그렇게 들립니다. 네, 들릴 때 이녀나 저녀나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을 털어 방언으로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높여볼 수 있겠습니까? 한 시간 동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기도할 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그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칭찬해주면요. 여러분 칭찬해주면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자식들한테 나옵니까? 절을 받으니까 세뱃돈이 나오잖아요. 경배를 받고 절을 받고 존중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선포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너희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해준다면 너희가 정확하게 예언만 해준다면 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말을 너는 아는구나. 그래 내 말을 너는 인용해서 기도하는구나.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천부에서 끌어냅니다. 선지자들 말 보십시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조상들에게 진노를 내린다 할지라도 거두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청구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맞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뜻을 돌이키사. 아멘이잖아요. 돌이킨단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할 때? 말씀을 얘기할 때, 약속하신 말씀을 얘기할 때, 약속하신 예언들을 선포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하며 통변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인정하네. 야, 너는 새벽부터 나를 높이는구나. 너는 새벽부터 내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그냥 달라고 하는데 너는 이 새벽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칭찬하고 내 이름을 경배하고 내 이름을 찬송하고 내 이름을 예언하는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이루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어떻게 더하리라 라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말씀대로 기원하시고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예언하시고 필요한 말 하시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예, 모이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이면 옆집에 차가 무슨 얘기하지 않고 옆집에 숟가락이 이러고 옆집에 옷이 어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이면 하나님 말씀 흩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하지마 뛰지마
다 선벽이죠. 우다다다다. 맨날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밑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아들이 있어요. 장가하지 않는 등치가 이래. 올라와가지고 처음에는 뭘 두드렸는지 우리 그 천장에다 둥둥 그러면서 야 이거 죽겠다 이러다가 아내하고 식솔들 다 데려가고 빵하고 뭐하고 이렇게 싸가지고 그 별미를 갖다 드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의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 어르신은 이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아 그거 그때 애들 뛰는 건 얘기 안 하고 그 왜 이거 이 소리만 안 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안 보고 이렇게 그래서 먹고 나서 지금 우리 친구 됐습니다. 위에 아래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이렇게 하고 아 축복합니다. 아 목사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 예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뭐 사오면 갖다 드니까 이거 오히려 그 할아버지가 더 우리를 많이 갖다 줍니다. 애들 먹이라고. 여튼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애들이 다섯이 하지마 하지마 뛰지마 하지마 뛰지마 하지마 뛰지마 하지마 뛰지마 여기서 뛰면 저기서 뛰고 여기서 재면 저기서 재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와야죠. 데리고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양떼하는 거 마냥 다섯 놈들, 네 놈들 막 뛰어다니면 그거 나가서도 버릇이 돼가지고 뛰지마 놀이터에서 뛰지 않으면 뭔 재미입니까? 근데 이게 말이 이렇게 커가지고 뛰지마 올라가지마 하지마 재미없는 거야 이제 아들이 이제 자녀들이 그거 어디서 뛰어 아빠 어디서 반말이야 하다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상적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말을 바꾸자. 그래서 아 뛰고 싶구나. 뛰러 나가자. 예, 뛰고 나가고 하지마에서 안 했으면 벌써 먹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제가 바꿨다 그랬잖아요. 아이들 머리 위에 항상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예언해주고 통변해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뛰다가도 이렇게 멈추고 차라리 그게 낫다 사랑해주고 하니까 덜 뛰고 이렇게 가정에서도 회복이 되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의 능력입니다. 아담에게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이미 주셨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 그 이름이 되리라.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하니 그렇게 말대로 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언어로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세우시고 많은 말로 예언하시고 많은 말로 통변하시고 많은 언어로 많은 방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올릴 때 그 말씀이 전부 다 예언이고 전부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이렇게 오늘 또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 많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 많이 하고 하나님의 또 신령한 언어로 많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더 크신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혹시 말을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 김은영 목사님 얘기했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시집안 가! 아빠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뭐 이게 다 그렇게 됩니다. 애 안 날 거야! 다 그렇게 됩니다. 엄마와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천만입니다. 엄마와 같은 똑같은 사람과 만납니다. 저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말에 실수가 있다면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내 딸에게 말한 말, 내 아들에게 말한 말, 내 친구에게 말한 말, 내 부모에게 말한 말 오늘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한국말로 해야 돼 그러니까. 예. 아버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제 2부 순서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잘못했던 말들과 거짓 예언들을 했던 것.